네, 그럼 이제 좀 이제 어려운 산을 지나간 것 같고 네. 좀 편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. 네. 대형 건축사 사무소 대 아뜰리에. 이게 아 이게 더 어렵나? 저 지금 5학년이 더 힘든 거 같아. 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저는 근데 이게 뭐 VS 이거는 모르겠고 네. 아뜰리에 지망생이거든요. 저는 네네네. 저 아뜰리에 지망생인데 이게 아뜰리에를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. 네. 저는 이제 프로젝트 허가나 어떤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을 네. 소수 인원이나 아니면 저 혼자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. 아. 그게 되게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낄 거고 앞으로 이제 설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. 그렇죠. 이거를 좀 약간 부딪혀보면서 이게 사실 혼자서 진행한다는 건 진짜 부딪힌다는 느낌이 되게 많으니까. 근데 그걸 부딪히면서 항상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짜 그 딱 그 이유면은 무조건 아뜰리에 가야 돼. 아뜰리에 무조건 가야 돼. 그러면. 뽑아주시면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. 네. 지난 5년을 어떻게 보면 되돌아볼 시기가 왔는데 네.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후회되는 것 있다면 이제 한 가지씩만 네.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설계를 위주로 많이 고찰을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인턴도 많이 해보고 어떤 실무 경험도 그냥 조금이라도 해봤지만 네. 후회되는 점은 건축 관련된 것만 너무 한 것 같아요, 저는. 건축 관련된 그런 이제 진행만 너무 한 것 같고. 사실 이제 건축을 한다는 것은 건축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해요.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고, 그거를 다 설계 적용도 시켜봐야 되고, 그런 이런저런 경험이 있어야 그게 쌓인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, 저는. 네. 근데 이게 좀 저의 좀 강점이자 약점인 게 네. 너무 건축만 했어요, 이제.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네. 뭐 홍보도 해보고 홍보 이런 것도 해보고 뭐 음악도 해보고 미술도 해보고 이러고 싶어요 지금은. 지금은 예전에 저는 이제 건축을 위해서 예술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돌아가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거 싶어요 지금.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음악적인 거라든가 좀 예술적인 거에도 일가견이 좀 있으신 걸로 아는데. 그게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뭐 겸손하게 얘기하시겠지만, 어쨌든 저도 봐온 게 있으니까, 이제 관심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, 네, 맞아요.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, 진짜 건축을 위한 걸로만 되다 보니까, 네, 맞아요. 그게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사실 저는 그래서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, 들으시라고 얘기하지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아, 만약 힘들고 너무 지친다 그러면, 휴학을 한번 할 수 있으면 꼭 해라. 그래서 건축이 아닌 걸 제발 해보셔라. 그렇게 말씀을 항상 드려요. 그래서 다양한 경험 해보고, 그래서 다른 걸 좀 경험해보고 오면, 아, 내가 그래, 할 게 건축이구나, 라고 네. 다시 돌아오는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.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. 네. 실제로 많잖아요. 결국에는 돌아오는 사람들도 맞아, 있고. 맞아, 맞아. 네. 맞아. 그런 거 아니에요. 결국에 돌아와서 그때 다들 이제 하신다는 얘기가. 아, 건축 안 맞는 것 같다, 다시. 그러고 제일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, 사실. 그쵸. 그, 보통, 진짜 어렵다고 하면, 자주 하는 분들이 보통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. 맞아요. 그렇게 얘기하는. 알기 때문에 네. 더 힘든 거를. 진짜 그만두는 분들은 말없이 갑자기 그만두는 사람들. 사람이 살아들고 나올 것 같아. 네. 맞죠. 네.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조금. 어떻게 보면 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대학생활에서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. 특히 건축학과는 네, 그렇죠. 네. 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일 편한 질문 같았어요. 네, 이게요?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로를 하고 있거든요. 학교 근로 근로 네, 그거 같이 하고 있어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10만 원씩 저축을 해놨어요. 그게 작년부터. 그게 정확히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? 학교에는 이제 근로 학생이라고 있어서 알바생들 개념으로 이제 어떤 학교를 관리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. 그 선생님들을 보조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근로 알바생입니다. 학교에서는. 그 장학금 개념인 거예요? 네, 약간 장학금 개념으로. 근데 저는 이제 알바 개념으로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. 아, 그러니까 이제 하는 사람은 알바 개념이고 네, 그렇죠. 학교 측에선 장학금 제도. 네, 그렇죠. 그 월에 이제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? 네, 제가 한 시간 몇 시간 한 만큼 그 딱 최저시급 이상으로 조금 맞춰서 주시거든요, 학교에서. 학교 앞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보단 더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? 아, 좀 덜 받습니다. 왜냐면 저희가 덜 받아요? 네, 왜냐면은 저희가 그 정해진 근로 시간이 있어요. 아, 시간이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지만 이게 좋은 거는 학교 가서도 그 일을 하면서도 제 설계를 챙길 수가 있어요, 아침에. 그래서 그 근로를 하면서 선생님들 도와줄 땐 도와드리고 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.
그래서 남는 시간에 이제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네. 매달 이제 10만 원씩 저축을 해가지고 이번 졸업 작품을 좀 대비를 했어요. 그래도 오 미리 네 어. 그리고 저는 이제 3D 프린터를 집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. 오. 근데 이 3D 프린터가 여러분 꼭 사세요. 이걸로 뭐 돈벌이가 되나요? 아 돈 안 버는 아 돈벌이는 되지 않지만 아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네. 얘기야. 밥값도 아끼고 아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? 그게? 저는 이제 만약에 모형을 어떤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. 이게 시간이 조금 시간 3D 프린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네. 한번 만드는데 네. 대신에 이 3D 프린터가 모형을 만드는 동안 저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. 아 같이 일하는 아 갑자기 뭐가 딱 아, 네. 저희 회사에도 네. 있어요. 저희 본부는 안 쓰는데 네. 일반 건축 부서는 그거를 돌려놓고 금요일에 퇴근할 때 네. 돌려놓고 가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럼 월요일 날 뭐 이런 게 돼 있어요, 뭐 이렇게. 뭐가 만들어져. 뭐가 만들어져. 갑자기 생각나네요. 그래서 저도 이제 3D 프린터를 틀어놓고 이제 잠을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. 그걸 가지고 조립을 다시 하고 이러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진짜 돈 절약 그리고 잠도 네. 더 많이 잘 수 있고 체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. 아. 네,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저 졸작할 때도 네. 그 스튜디오 밖에 복도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항상 돌아가고 있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아,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게 현명한 거였다. 진짜. 네. 제가 제 손으로 모형을 안 만든다는 게 네. 이제 요즘 되게 아이러니해진 게 모형을 만들면 칼을 써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칼을 쓰는 게 이제 야만적인 행위가 아니 근데 그걸 뭘로 붙여요? 붙이고 아 붙일 때는 이제 똑같이 본드를 쓰는데 아, 401? 네 401이나 5번 쓰고요. 갑자기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. 내 도와줬던 친구들이 아. 제가 이거 다 2만원 하나가 모듈이 네. 이만했어요. 네. 그런 거 다 3D 프린터라면 최고 좋잖아요. 아 그래서 지금 형 도와드렸던 학생 중에 하나가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아 그래요? 와 진짜 미안. 그건 치킨만으로 해결될 게 아니었네. 아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블록만 자르다 자르고 제가 이 매스들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것만 붙이고 갔습니다. 와 진짜 왜 이렇게 부끄럽지? 부끄럽고 이게 현타 온다 진짜. 그때는 몰랐으니까. 네 그래요. 저도 회사 와서 느꼈어요 그거를. 그때는 졸작할 때는 뭐 남 거 볼 겨를도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. 복도에 이렇게 3D 프린터가 아 맞아요 그때가 돌아가고 소형 그냥 네 그럼 뭔가 막 다 만들어내 그런 거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서울시청 그 3학년 때 한 네. 프로젝트 때 그때 구시청이 그 클래식한 건물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모형으로 만들기에는 좀 약간 투박해지니까 그러니까. 그래서 이거 3D 프린터로 돌렸는데 와 만들 결과물 보고 나서 좀 놀랐습니다 저도. 그 학생들이 네. 예, 뭐 여기까지만 딱 물어볼게요. 한 네. 학생들이 쓰면 좋은 3D 프린터 금액대가 어느 정도? 저 근데 이게 진짜 싼 것도 네. 28만 원 이 정도라서 네. 저도 28만 원짜리 쓰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네, 얘기죠?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, 사실. 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네.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졸작을 하게 될 4학년 네. 학생들에게 당부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난으로 하자면 휴학하시고 쉬다 오세요 좀. 오케이 오케이. 진지하게 이제 답변 드리자면은 네. 저 중간 마감이 이번 주에 끝나가지고 졸업 작품이 어떻다 뭐 이렇다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근데 네. 졸업 작품 기간이 앞으로의 진로나 더 나가서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찾는 과정이라 생각해요. 저는 건축적으로 어떻게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항상 후배들한테도 얘기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가.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후배들한테. 어.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 좀 성급하게 결정해가지고 후회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도 많고 그래서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막 계속 이 프레임대로 설계를 하려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졸업작품이 프레임을 깨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솔직히. 맞아요. 그래서 이 프레임을 깨가지고 어떻게 좀 앞으로 내가 졸업작품을 통해서 뭘 하고 싶고 어떻게 진행하고 싶고 앞으로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서 그런 이제 생각하는 과정이라 생각해요. 네. 이거를 생각하고 한번 졸업 작품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네,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.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. 내가 진짜 그게 설계적으로 네. 프레임에 갇히기도 하지만 네.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건축을 하고 싶은지 네.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네. 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네 맞아요. 졸업 작품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. 네. 그러면은. 본인은
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번 밤을 새는 게 항상 이제 저도 친구들한테 저는 진짜 친한 동기들이랑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네. 같이 이제 자취방에 이제 한 3355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설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. 저희 또 이제 디스코드 써가지고 다 같이 이제 놀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설계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네. 왜냐면은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있고 저 친구는 저런 생각이 있는데 이러면서 서로 크리틱이 돼요. 이게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. 네. 교수님께 받는 크리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설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이런 것도 물어보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, 저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네. 실제 뭐라고 해야 돼? 실무에서랑 비교를 굳이 하자면 교수님이 클라이언트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졸작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. 아, 저도 이거는 되게 그건 진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결국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는 나의 이야기고 그거를 이렇게 딱 넘겨봤을 때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교수님 그때 교수님 스타일에 맞춰서 아... 되게 잘 따라가던 이렇게 모범생 스타일처럼 설계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밤을 새더라도 전 밤을 진짜 많이 샜거든요. 근데 네. 밤을 많이 새더라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다 해가야 되는 거예요. 아...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잘 나와요. 근데 A+은 못 받는 거죠. 아... 그게 뭔지 문제 알죠? 네, 그거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데 A0까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갈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. A+ 받는 건 사실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죠. 별개의 영역이라서 어떤 교수님은 실례로 나중에 회포를 푸는 그 마지막 회식 때 저한테 네. 너는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성적을 안 줬다고 하죠. 아... 그러니까 잘한 거랑 이런 건 상관이 없이 네. 그게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할 때 뒤통수를 되게 맞은 느낌이었어요. 아, 맞아요.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엔 학부생 설계 때는 저는 네.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네. 이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. 교수님한테 맞춘 설계는 저는 좀 안타까운 설계가 나올 것 같고 항상. 아니 나중에 실무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막 오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. 그리고 맞아, 맞아.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이 존재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스타일이 없어요. 맞아 맞아. 결국엔 나중에 건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컬러 맞추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. 아 맞아 맞아.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저도 약간 비슷한 문제를 겪어가지고 네. 이거를 이제 한번 다 뒤집은 적이 있었어요, 포트폴리오를. 네. 근데 지금 진짜 그때 처음에 제가 포트폴리오에 제 작품들을 다 모아두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이 친구들이 다 모아뒀고 자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 되게 뒤통수 세게 맞은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이제 교수님한테 맞춘 것 같은 프로젝트를 다 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다 집어넣었어요. 학교 설계 때도 그렇고 공모전도 그렇고 그쵸. 이걸 다 맞추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구색이 좀 이제 그러니까 네, 좀 맞춰진 느낌이 이제 나중에 후회 엄청 해요. 네, 진짜 그래서 너무 프레임에 갇힌다라는 얘기가 되게 안타깝게 들리잖아요. 네, 솔직히 맞아요. 막 교수님한테 억압받는 것 같고 그게 막 매주 두려워 진짜. 왜냐면 그래서 진짜 안 맞는데 성적 맞춰서 오면은 네 맞아요. 그 심지어 한 주에 두 번 할 때는 매 크리틱마다 두려운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꼭 그런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건축학과 오고 싶어서 왔어도 그러잖아요. 맞아요. 그게 되게 안타까우니까 되게 좋은 얘기죠. 저는 프레임에 같이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교수님 그 교수님 뭐 좋아하셔? 아 맞아요 진짜 그거 되게 많이 저는 얘기했죠. 얼마 전에도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네. 알아서 해야지 그러고 그냥 갔어요. 근데 이거 뭐 그 걱정될 수도 있어요. 성적에 대한 걱정이나 어떤 이제 푸는 과정에 대한 난 모르겠으니까 진짜 교수님 뭘 좋아하시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보는 것도 솔직히 좋다 생각해요. 왜냐면 그 교수님이 이런 걸 가르치니까 나는 거기에 맞춰서 뭐 연습을 해보는 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맞아요. 근데 그거를 꼭 내 설계인데 교수님한테 다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교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배우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풀어가는 것도 학부생 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, 저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하도 제가 이제 노이르즈처럼 너무 성실하게만 따라갔어서 이런 얘기를 극적으로 한 건데 말씀해 주신 거 되게 좋은 얘기인 게
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맞아 교수 당연히 배워야 되는 시기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는 따라가되 네. 교수님을 결국에는 내가 설득해야 되는 거 네. 맞아 맞아 아니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보면서 저는 따라가면서 끝까지 이제 다 해냈고 어떤 친구는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번도 안 했는데 결과물로서 인정을 받고 그쵸. A+를 받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말씀해주신 프레임에 갇혀서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. 사실 얘기를 한 거니까 네,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선을 딱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건축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석은 있습니다 그때 이 정석만 잘 지키면 됩니다 학부생 때는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사실 뭐 하면은 얘기가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네. 다음번에 한번 저희 밥 먹으러 가야죠 지금 네. 오케이 네.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.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네. 태원님의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나중에 또 용인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악플만 자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